오늘은 예레미야의 이 저주 기도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그런 주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저주 기도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자,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이렇게 읽으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제까지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자기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 예레미야고, 또 백성들에게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을 받으면서도 생명의 위험을 받으면서도 어떻게든지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애썼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레미야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심판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기도해왔던 기도와는 상당히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이렇게 바뀌게 만들었을까요? 이제까지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가 오늘 이 기도에서는 자기 민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심판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이렇게 바꾸게 만들었는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진심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예레미야의 저주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것은 우리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게 이처럼 저주가 내리도록 예레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너무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상처를 주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예레미야서를 읽었습니다. 또 시편에도 이런 비슷한 기도들이 많이 나와요. 이 기도를 읽으면서 아,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나도 예레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는가? 만약 할 수 있다면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를 직장에서 괴롭히는 누구누구누구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 심판을 내리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예레미야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시편에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생각을 저도 한번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사실은 신학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자, 오늘 그래서 이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적용해야 되는지 한번 좀 아침에 잠깐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예레미야가 너무나 힘든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의 이 힘든 일들을 그냥 다 하나님 앞에 막 진짜 처절하게 쏟아놓는 그런 기도가 18절 기도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일을 했을 뿐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고통 속에서도 다 저 선지자 노릇을 다 했고 자기 민족을 그렇게 사랑해서 민족을 끌어안고 울면서 매일 기도했는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얼마나 민족을 위해서 울었는지 자기 눈물이 강물이 됐다고. 물론 시적인 표현이지만은 눈물이 흘러서 여러분 강물이 될 정도로 자기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말을 뭐 안 듣는 것까지는 뭐 어떻게 해보겠는데, 올무를 놓고 구덩이를 파고 오늘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똘똘 뭉쳐가지고 조롱하고 사이비로 몰아가고 이런 것이죠.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힘든 일은 다 다릅니다. 어떤 유명한 작가가 그랬죠. 행복의 조건은 다 비슷한지 몰라도 불행의 조건은 다 다르다는 유명한 말. 불행한 조건은 다 다르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죠. 평생 살아가면서 예레미야는 바로 일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가깝긴 자기 목숨이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을 택한 거죠. 18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기도죠. 하나님 앞에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제사장, 지혜로운 자, 선지자 이 세 사람이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있고 그를 사이비로 몰아가고 있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누굽니까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강력한 종교적, 사회적 권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제사장들이. 신정국가입니다. 거기는. 우리 같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신정국가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왕 다음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이 사람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가 또 나오는데 지식인들이에요. 그 당시 지식인들인데 다 거기 이제 신정국가니까 하나님 말씀과 관계된 지식인들이에요. 지식인들로서 국가정책에 자문을 하고 있는 힘 있는 자들이고 또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제시하는 그런 삶의 철학을 제공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회도 지식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책을 쓰고 또 강의를 하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가지고 인간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죠. 세 번째는 선지자가 나와요. 선지자.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인데 중요한 국가정책이나 사람들의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당시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 사회에서 백성들의 삶을 가르치고 통제하는 가장 권세 있는 자들이에요. 이 세 사람이 힘을 합쳐서 같은 말을 했다면은 그 사회는 왕도 그 말을 따라야 되는 그 정도의 권위 있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이 힘 있는 세 그룹의 사람들이 똘똘 뭉쳤습니다. 누구를 죽이려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똘똘 뭉쳤어요.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것이에요. 예? 마치 종교개혁 때 루터를 생각해 보면은 루터가 이제 1000년 카톨릭의 신학과 구원론 교회론이 틀렸다 이걸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루터는 한낱 젊은 수사이고 이제 막 신학을 연구 신학자 소장파 신학자인데 카톨릭에 어마어마한 권위 있는 주교들이 있고 신학자들이 있고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당신들이 해왔던 모든 것들이 틀렸습니다. 예? 그래 죽이려고 그런 거죠. 제가 그것도 생각해보면서 오늘 예레미야랑 같이 묵상해보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진리에 대한 진짜 확신,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막강한 지식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홀로 끝까지 이렇게 맞설 수 있다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할 때, 진리임을 확신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 인간의 지혜와 모든 부분의 지식인들이고 이것을 통제하는 모든 세력이 똘똘 뭉쳐서 네가 전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너는 사이비다,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백성들도 다 그 사람들을 따라갈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예레미야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저들은 가짜.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이걸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예레미야는 실로 두렵고 고독하죠. 예? 내가 어떤 주의 말씀을 전할 때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힘이 날 수 있는데 그것이 나 혼자일 때는 너무 힘들고 외로운 거죠. 고독하고 두렵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다 가서 지금 쏟아놓고 있습니다. 20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이 똘똘 뭉쳐서 지금 올무를 놓고 구덩이를 파고 모략을 해갖고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생명의 위협이 지금 오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 앞으로도 한 20년 이상을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이력 속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내리려고 하는 진노를 돌이키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들이 듣고 깨달아야 할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목숨을 걸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 민족을 구하려고 힘써 노력했는데 그들이 지금 올무를 놓고 구덩이를 파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에? 선을, 내가 베푼 선을 악으로 갚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옆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선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두려움과 고통의 순간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정말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봐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정말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처절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인생의 중대한 문제에 놓이게 되면은 이 기도가 정말 처절하게 됩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때 절망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레미야처럼 다 쏟아놓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인데 그 여기서 기도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그 다음 기도가 우리를 이제 깜짝 놀라게 하는 거죠. 21절부터 23절에 있는 그러하온즉 그들의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에는 누구예요? 자기를 지금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게 넘기시며 칼에 맞아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게 하시고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 장족은 죽음을 당하며 청년은 전쟁에 나가서 칼에 맞아 죽게 하시고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군인들, 적군들을 보내서 그들을 쳐들어오게 하시고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 하나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 대적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또 분명히 얘기해요.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고 올무를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분히 지금 이 기도에는 예레미야의 그 감정도 섞여 있는 거죠. 여기에 그들을 향한 나는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을 베푸는데 그걸 악으로 갖고 날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이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그들을 보면서 아마 이 인간적인 그 분노가 확 끌어올랐다. 여러분 다 그런 적 있죠? 네? 인간적인 분노가 확 올랐던 것. 그래서 이 복음주의 구약 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 부분을 이렇게 추석했습니다. 아마 예레미야의 인간성, 연약함, 솔직함을 여기보다 더 잘 볼 수 있는 곳은 없을 것이다. 시편에도 이제 저주 시편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저주 시편에 대한 연구가 지금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성경에는 꼭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거기도 보면 막 그 원수들을 향한 그 저주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막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막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보다는 막 내 감정이 끌어오르고 막 당장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와서 앉아있을 때는 막 분노가 있고 그 인간의 연약함과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은 쏟아 나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예레미야는 지금 이걸 20년 동안 계속 당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예레미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20년 동안 누군가 매일 나에게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옆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목사님 저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에? 저도 예레미야처럼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예레미야도 기도했는데 시편에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당연한 질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레미야의 기도는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모범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과
연약한 마음을 다 드러내게 하심으로 우리들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고 얼마나 감정적인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감정대로 움직이고 감정대로 말을 하고 감정대로 행동해서는 안 돼. 네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라. 요새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네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면 안 돼요.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여기 우리 죄악된 감정이 확 솟아오를 수가 있어요. 이 마음이 성령과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라? 그럼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 그 감정을 섞어서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막 너무 화가 나니까 하나님 그럼 시킬라 죽여주세요. 그냥 확 갖다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는 아니에요. 이 기도의 내용은 가만히 읽어보세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전하라고 하신 그 메시지의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과 너희 가정이 다 이렇게 된다. 너희 나라가 이렇게 된다. 지금 우리 지금 18장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 번 하나님이 전했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가서 여러 번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 메시지가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신학적으로 이 저주 신학을 적용할 때에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적용할 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막 감정은 났지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하셨던 내용이 이제는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지 내가 막 창작해갖고 화나는 대로 막 저주를 퍼부은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적용할 때는 아, 나도 나에게 개인적으로 잘못한 사람에게 저주 기도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기도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악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을 위한 기도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도 아침에 어떻게 기도해요? 저 북한 주민들 인권을 유린하고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저 사악한 김정은 공산 정권이 속히 멸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제가 저주기도 한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주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 무너지고 저곳에 저 북한 사람들도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이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기를 위한 일반적인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지금도 저 적도 부근에서 한 2억 명의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받고 있는데 저 기독교를 박해하는 싹한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적용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이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의 억울함을 언제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지금도 저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데 우리들도 그들 때문에 죽었잖아요. 순교사들이 언제까지 저 악인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다 찰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기다리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이 악의 근원은 사탄이에요. 사탄과 그 사탄의 무리들이 악을 더 이상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공의 심판이 임하도록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개인의 원수를 위한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는 예레미야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고 있고 예수님의 계시가 완성된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타락한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개인 이 공적인 악을 위해서는 예레미야처럼 기도해야 되지만은 내 개인에게 잘못하고 있는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우리가 따라야 될 기도의 모범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뭐라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해요? 저주기도 하지 말고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셨고요.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친히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6시간 동안 고통당하시는 고통스러운 순간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 사람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드리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자기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고통을 주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한 사람이 바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주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맞아 죽었어요. 돌. 그 돌이 이만한 돌입니다. 유대인들 던지는 돌. 이만한 돌을 집어 던지니까 그 돌은 퍽퍽퍽퍽 막 맞는 거예요. 그 돌은 피투성이가 돼서 죽는 건데 그때 저주의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죠. 예레미야의 기도를 생각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누가는 의사인데요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잔다 그랬습니다. 잔다 잔다. 그 돌이 막 날라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 계속 여러분의 욕을 하고 막 저주하고 비난하고 상처를 주고 막 그게 계속 그런 게 돌멩이가 날라오는 거죠.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저 사람인데 예레미야의 기도가 확 생각나. 저런 새끼를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고 누구의 기도를 생각해야 돼요. 이때 주님의 기도와 스데반의 기도를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세요. 오늘 잘 오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박해하는 악의 세력들이 속히 멸망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 가까운 북한부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기억하고 또 스데반 집사를 기억하면서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